믿기 힘들겠지만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내가 직접 경험한 일들이다. 무려 총 400억 원 일대에 가까운 제작비에 배우 하정우, 황정민, 박혜수, 조우진 등 화려한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이 올 9월에 공개됐습니다. 수리남은 남미에서 마약 조직을 운영하는 한국인 마약왕을 체포하려는 국정원의 비밀 작전을 그린 액션 드라마인데요.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드라마가 주목받게 된 건 국제 마약왕으로 불리는 한국계 수리남인 조봉행의 실화를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코카인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주님의 은총이야. 그 은총을 다룰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고. 깊숙하게 관통한 마약 밀매 조직의 거대한 카르텔, 비단 남미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이름조차 낯선 드라마 속 배경 수리남처럼 한국 내 마약 범죄는 알게 모르게 이미 만연해진 상황인데요. 국외를 넘어 국내 마약 범죄의 안전망은 이미 뜯겨져 나간 상황이고요. 그 위중성은 어쩌면 드라마 속 무대보다 심각한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마약 범죄 실황, 도대체 어떤 지경까지 간 걸까요? 지난달 인적이 뜸한 새벽 시간 4차선 도로 위 한 승용차에서 발견된 이 남성은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고도 잠에 빠져 있었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차량 수색에 들어가자 흰색 가루가 든 파이프관이 발견됩니다. 연기 흡입하는 거잖아? 네네네. 네, 어떤 연기예요 그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서 좀 같이 가요. 무언가에 취한 듯 횡설수설하는 30대 남성, 마약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에 긴급 체포됐는데요. 졸음운전을 했다는 남성의 차량에서는 0.64g의 필로폰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에 연루된 상당수는 20, 30대 젊은 층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거래로 마약 접근이 쉬워지면서 젊은 마약 사범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를 대변하듯 올 상반기 검거된 마약 사범의 70%가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들은 주로 특정 경로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이나 SNS를 통해서 마약을 사고 팔았고요.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자금 추적에 난항을 겪었지만 마약 사범들이 가상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사 기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난 7월 서울 강남의 한 공원 CCTV에는 검은색 SUV 차량의 수상쩍은 모습이 포착됩니다. 언덕을 올라가던 차량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더니 갑자기 나무에 부딪히는데요. 후진해 빠져나가는가 싶던 차량은 오른쪽에 있는 공원 화단을 다시 들이받습니다. 차량이 공원 화단으로 돌진하면서 기둥이 완전히 꺾였고 나무를 받치는 지지대 또한 부러졌는데요. 출동한 경찰들, 소방대원들 다 이제 와서 지켜보는 과정에서 점점 의식은 사라지더라고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차량 운전자인 20대 남성을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가 공원에서 700m 떨어진 유흥주점에 여성 종업원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지러움이랑 몸에서 열이 난다고 해서 출동을 나갔는데 갔을 때 벌써 심정지 상태였거든요. 숨진 여성은 자신이 일하던 유흥주점에서 남성이 건넨 술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남녀 모두 필로폰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는데요. 남성의 차량에선 2,000명이 동시에 취약할 수 있는 필로폰 64g이 발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숨진 남성의 필로폰 구입 경로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 및 통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유통책을 특정했는데요. 이후 일당이 검거되면서 필로폰 추정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약 250g, 엑스터시 추정 물질 약 600정이 압수됐는데 이는 총 7천여 명이 취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이미 우리 일상 속으로 깊이 스며들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새벽 서울 구로의 한 공원 앞 길을 지나는 60대 노인에게 한 40대 남성이 발과 깨진 돌로 1분 반가량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데요. 가해자 남성, 쓰러진 노인의 주머니를 뒤져 금품을 챙긴 뒤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장에서는 수십 명의 행인이 지나갔지만 한동안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10분 가까이 지나 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 이미 노인은 피를 흘린 채 숨진 뒤였습니다. 5분쯤 뒤 가해 남성은 약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해지를 싣고 수레를 끌고 가던 80대 노인을 주먹으로 또 폭행을 가했는데요. 황급히 도망간 노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 CCTV를 확인한 경찰은 10여 분 만에 사건 현장 인근에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마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근 마약과 얽힌 범죄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빈번해졌고요. 이러한 마약류 사범은 다양한 직군에서 나왔는데
학생, 회사원뿐만 아니라 가정주부에서도 그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의 마약범죄 백서를 보면요. 지난해 마약류 사범 중 학생은 494명으로 2017년보다 2.4%포인트 증가했고요. 회사원은 1,010명, 가정주부는 195명으로 각각 4년 전보다 2.6%포인트, 0.1%포인트씩 늘어났는데요. 이는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 외에도 다이어트약, 각성제 등으로 둔갑되고 있는 신종 마약류들이 온라인에서 쉽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경 반입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이 역대 가장 많은 양이 적발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1%가량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자아자! 뽕구 냄새! 이 가방 안에서만 33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이 발견됐습니다. 10kg 대박! 요즘 들어서 제일 큰 거라네. 반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고강도 마약 단속에 돌입했고요. 최근 20여일 만에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이 9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7월까지 검거한 마약류 사범이 총 7,447명으로 전년 동기 6,501명 대비 14.6% 증가했다고 밝혔어요.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던 한국이 마약 공화국으로 거듭나기까지 우리 사회에 위험 신호는 없었던 걸까요? 제보의 공통점은 버닝썬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었고 이후 성폭행까지 당했다 이겁니다. 1998년 당시 물에 탄 필로폰이라고 생각해 물뽕으로 처음 알려진 GHB는 3년 전 버닝썬 사건을 통해 다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마약류의 일종으로 무색무취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이 무서운 약물은 사용자에게 단기 기억 상실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도 팔아요. 그러니까 물뽕 있어. 10개 얼마 뭐 만물상이라고 그러죠. 한 방울씩 쓰는 거예요. 음료수에다 술에다나 여자들 먹는 거 있잖아. 그거 탁 먹고 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어요. 이렇게 일상에서도 구하기 쉬운 이 약물. 검출 또한 쉽지 않아 증거를 입증하기 어려워 성범죄 등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픽업이라고 하죠. 이제 여자애들을 끌어올리는 거. 야, 이 여자애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못 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MD들은 GHB 효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로 CCTV가 있는 장소를 애용했다고 했어요. GHB를 투약한 여성들은 자기 발로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문을 엽니다. 경찰들은 그것을 판단으로 남성들에게 불기소 의견을 적용을 하죠. 이 끔찍한 사건 발생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건 무엇일까요? 특히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남지 않는 그런 약물을 이용한 대단히 추악하고 또 위험한 이런 성범죄가 알려지게 된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 그것이 버닝썬 사건이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던져주고 있는 안타깝고 아픈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들은 마약류 사범 중 약을 투약해 적발된 이들이 절반 이상이니만큼 마약을 접한 이들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1개 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은 인원은 지난해 280명에 불과한데요. 이는 수사기관의 마약류 사범 단속수와 비교했을 때도 치료보호 실적이 저조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무서운 추세로 늘어나고 있는 마약 사범과 마약 범죄. 일부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과 치료 재활에 중점을 둔 관리 방안이라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당초 10월까지였던 집중 단속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해 유흥업소 일대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이어갈 방침인데요. 최근 마약 범죄 경향을 분석해 클럽 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 취약 행위, 인터넷 가상 자산 이용 유통 행위, 제조 밀수 유통 등 공급 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 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도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운전자 소지품이나 차량 내 수색, 마약류 검사 등을 통해 약물 운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